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5일 오후 8시입니다. 드디어 국내외로 유명한 원로 의사들, 대부분이 대학 교수입니다. 의사들이 나왔습니다. 또 의사들을 응원하는 다른 분야의 원로 학자들도 나왔습니다. 이들이 시국 선언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서 눈에 띄는 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벌린 이른바 의료개혁 핵심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늘리기는 불법적인 것이다. 불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 선언문은 매우 점잖게 쓰여졌고 균형이 맞고 격렬한 용어 없이 아주 핵심을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름을 올린 분들을 이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하면은 세계적인 의사들도 많이 계십니다. 예컨대 손대원 서울대 명예교수는 최근 10년 동안 국외 해외 학자들이 이분 논문을 가장 많이 인용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심장관계 논문을 썼는데 이게 해외 학자들에 의해서 가장 많이 인용된 분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신희영 서울의과대학 교수는 68세인데 대한혈액학회 이사장 그리고 대한적십자사 회장을 지내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마음을 비우고 아주 전문적이면서도 상식적인 입장에서 쓴 글인데 이 글은 최근의 사태에 대해서 가장 균형 잡혀 있고 가장 전문적이고 그리하여 가장 권위 있는 글이라고 생각되어서 제가 전문을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국선언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호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귀중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그 속에서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현재의 의료 위기는 우리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의대 입학 정원을 단순히 늘리는 것만으로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응급의료, 필수의료, 그리고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누리고 있지만은 의사들이 필수의료과를 기피하는 이유는 의료 분쟁 위험과 낮은 보상 때문입니다. 이는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의사들이 부족한 이유는 인구 감소와 환자들의 대도시 대형병원 선호 때문입니다. 이는 지방에서는 생명권을 온전히 보장받기 어려운 현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응급진료를 위해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문제는 단순히 의사 부족 때문이 아니라 의료 분쟁 책임 등 복잡한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의료 분쟁 제도를 개선하고 의료 보상을 현실화하는 것만으로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이거는 의사들이 그렇게 간곡하게 요청을 해도 묵살한 이 정부가 2,000명을 늘리는 과격한 정책으로 밀어붙이니까 이게 문제 진단이 근원적으로 잘못됐다는 겁니다. 진단이 잘못되면 거기에 대한 처방도 잘못되는 거죠. 출발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원로 의사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과 수련병원은 의대생 정원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결정은 의과대학 교수와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대학 총장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생명을 다루는 교육이 소홀히 여겨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딱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교육을 맡은 의과대학 교수와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데 그 학생과 의대 교수들이 반대하는 걸 대학 총장들이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대학 총장들은 정권에 약하고 그리고 자기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 의견 상무시하고 해놓으니까 결국 의과대학 교육이 지금 제대로 안 되게 되었다는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의학 교육의 질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학생 수가 65%나 늘어나면은 이에 맞춘 교육시설, 교육인력 확충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만은 정부는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학 교육은 단순히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제대로 된 의료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실 있는 임상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은 군인과 의사는 대체가 불가능한 특별한 직종이다. 그러면 군인이 되기 위해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되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교육시설과 교수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윤석열 정권의 난폭한 2,000명 늘리기에 의해서 망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국선언문은 이어서 지금과 같이 환자 진료로 바쁜 교수들은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워지고 병원의 규모도 한계가 있어 늘어난 학생들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이는 곧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돌팔이 의사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렇게 되면 살릴 생명도 죽게 만든다는 이런 뜻입니다. PA 제도를 도입해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을 하겠다고 하지만 미래의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한 수련 제도에 대한 투자 계획이 없다면 이는 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전공의가 빠져서 안 돌아오니까 전문의 중심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아니 전공의가 있어야 전문의가 배출되는 것 아닙니까? 전공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전문의를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까? 그 점을 지적하셨네요. 정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의학교육평가 기준을 완화하라는 압력을 중단해야 합니다. 의학교육이 부실해지면 의료서비스의 질도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로 교육부 장관을 향한 이야기인데 의학교육을 제대로 했느냐 하는 그 검증기관에 대해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더라도 통과시켜 주어라는 압력을 넣는 것은 이거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킨다고 점잖은 말을 표현했지만은 돌팔이 의사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짓을 교육부가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국민들 잘 모르는 일입니다. 의대 정원 늘리기 시도는 법적, 제도적,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불법이란 이야기죠. 그리고 사실에 기초하지 않다는 겁니다. 거짓말, 허위 정보가 많다는 겁니다. 그걸 감추기 위해서 선동도 하고 있다는 뜻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의사단체와 37차례 협의했다고 하지만은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거나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요한 정책이 이러한 방식으로 결정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자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분도 정말 이 점을 지적한 이 대목도 너무 점잖게 이야기를 했는데 2,000명 정원이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또 민주적 합의 과정 없이 이루어진 완전히 가짜 뉴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짓에 기초해가지고 윤석열 정권이 권력만 믿고 이렇게 밀어붙였다가 이렇게 한국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난장판으로 만들어서 6.25 이후 최대 규모의 인명 손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의대 정원이 과도하게 늘어나면은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야 할 우수 인재들이 의학 분야에만 몰리게 되어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체계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공개가 또 연쇄적으로 망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OECD 국가들에서도 의료에 대한 적절한 투자 없이
의사 수만 늘리면은 의료 수준이 낮아지고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사들이 근무 여건이 더 좋은 나라로 이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미 발생했습니다. 지난주에 응급의학회 그 세미나에 가보니까 응급실을 그만두고 말하자면 사직한 전공의들이 캐나다나 미국으로 취업하기 위한 그런 설명회를 듣고 있었습니다. 바로 두뇌 유출의 현장이었습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가장 악질적인 것이 그 나라에 있는 머리 좋은 사람들을 못 살게 굴어가지고 해외로 나가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짓을 윤석열 대통령과 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박민수란 차관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응원했던 한국의 멍청한 보수 언론, 그리고 이 문제를 눈 감았던 국민의힘, 어떻게 할 겁니까? 역사적 범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새삼 김승환 소설가가 임진왜란을 다룬 7년 전쟁에서 이분이 5권인데 매권마다 썼던 글이 생각납니다. 무능한 통치자는 만 번 목을 쳐도 모자랄 역사의 범죄자다. 무능한 통치자는 만 번 목을 쳐도 모자랄 역사의 범죄자다. 누군지 아시겠죠? 현재의 의료 위기는 단순한 의사 파업이 아니라 정부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정책에 실망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의사와 전문의가 되기 위한 교육을 포기한 결과입니다. 이는 곧 의료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줄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문장이 어마어마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의사 파업이 아니라 정부의 이른바 의료개혁은 불법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폭력적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실망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그동안 그렇게 고생하면서 되려고 했던 의사와 전문의를 포기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이거 끔찍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함으로써 의료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줄 사람들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말하자면은 전쟁이 났는데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싸울 수 있는 그 장교, 하사관, 양성 과정을 망가뜨려가지고 그 결과로서 전선이 뚫려가지고 국민들이 떼죽음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병원이 유지되는 이유는 전문의와 교수들이 환자를 돌보겠다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은 의료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치고 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결국 더 많은 의사들이 병원을 떠날 것입니다. 지금 추진 중인 무리한 의대 정원을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의사들은 지금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투를 벌리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의사들을 표적으로 해가지고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사들은 병마와 싸우고 있고 윤석열은 그 의사들과 지금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더욱 건강해지고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을 외면한 의료개혁을 걱정하는 원로 교수 일동, 국민을 외면한 의료개혁 누가 했어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한 사람의 체면을 지켜줄 것이냐 아니면은 국민들의 생명을 5천만 국민들의 생명을 희생시킬 것이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겁나지 않습니까? 다치면 응급실 못 가고 죽을 수도 있다. 지난 2월 6일 이전에는 없던 현상입니다. 그래도 의사들을 욕합니까? 그래도 의사들을 욕하는 신문을 보십니까? 그래도 의사들을 욕하는 유튜브나 방송을 보고 계십니까?
발기인 가나다 순대에 있는데 강윤구 울산대 명예교수, 고윤석 울산대 명예교수, 고일두 서울과학기술대 명예교수, 이분은 건축학입니다. 김경효 이화여대 명예교수, 김성규 영남대 명예교수, 김시영 경희대 명예교수, 김우호 서울대 명예교수, 김정구 서울대 명예교수, 김중곤 서울대 명예교수, 김종학 이화여대 명예교수, 김효수 서울대 명예교수, 김현집 서울대 명예교수, 박경수 서울대 명예교수, 박병주 서울대 명예교수, 박선양 서울대 명예교수, 박영배 서울대 명예교수, 백승연 이화여대 명예교수, 서정욱 서울대 명예교수, 성명훈 서울대 명예교수, 성진실 연세대 명예교수, 손대원 서울대 명예교수, 신희영 서울대 명예교수, 오성택 가톨릭대 명예교수, 유석희 중앙대 명예교수, 윤병우 서울대 명예교수, 이경재 이화여대 명예교수,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 화학, 과학 커뮤니케이션 분야입니다. 이미애 이화여대 명예교수, 이상범 경북대 명예교수, 이순남 이화여대 명예교수, 이승주 이화여대 명예교수, 이종석 서울대 명예교수, 이춘택 서울대 명예교수, 임태환 울산대 명예교수, 장성구 경희대 명예교수, 장학철 서울대 명예교수, 전선희 이화여대 명예교수, 전용성 서울대 명예교수, 정성은 서울대 명예교수, 정현채 서울대 명예교수, 정화순 이화여대 명예교수, 조문준 중남대 명예교수, 조보연 서울대 명예교수, 조황범 충북대 명예교수, 이분은 국어학입니다. 최윤식 서울대 명예교수, 최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허대석 서울대 명예교수, 황영일 서울대 명예교수, 황용성 서울대 명예교수, 49명인데 점점 서명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이렇게 좋은 충고를 해주신 이분들, 그야말로 이분들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성직자입니다. 사람 생명을 살리는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훌륭한 글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이 글을 꼭 읽으셔야 합니다. 조갑제닷컴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걸 프린트해서 읽어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돌려주시고 대통령실로 전화를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 사무실로 전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에게 전화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언론사, 신문사에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민주시민은 행동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